안녕하십니까. 대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네, 오전시 황 여러분들하고 시험 보겠습니다. 위기전략, 공덕을 쌓고 저축을 하고 실물금을 모으고 기초적 공부를 하고 건강을 챙깁니다. 한번 가정 아이들 후원 캠페인 주민센터 문의하시면 되고요. 현재 1235분 실천하고 계십니다. 다른 쪽에 후원이나 봉사하시는 분들은 제 채널 영상 댓글에 올려주시고, 처음 오신 분들은 제 생목록 처음 방문 가서 공부하시고, 공부는 캔들부터 마스터 하십니다. 자, 연습 없는 시장 진입은 죽음뿐이고 매수 매도에 대한 자기 기준이 필요합니다. 쉴 때와 할 때를 구분하고 추세를 믿고 자기 자신을 확신하고 공덕을 쌓죠. 세 가지 추세가 있습니다. 어제 또 널뛰기 했죠? 네, 이유는 하나씩 또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금융 뉴스에 국제 경제 보시면, 테슬라 좀 강하죠? 예. 유가, 자, 실업자 늘자, 6월 금리 동결 확신, 예, 다우 올랐고 나스닥 올랐고, SEC 위원장, 예, 공개해야 된다. 이거군요, 이거. 예. 그래서 지금 올라간 거는 뭐 때문에? 예, 실업. 예. 자, 보시면 되겠고. 시장폭 확대됐다고 말하기 너무 이르다. 예. 미국 금융기관, 그죠? 그죠? 그래서 일부 종목에 의한 상승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자, 이렇게 어그로를 끌죠. S&P도 강세장 돌입했다. 자, 그래서 상승 기반 넓어졌고 위기 남아있다. 이렇게 와리가리 하고 있죠. 요거는 지나봐야 아는 거고요. 미래는 아무튼 모릅니다. 경제 상황은 위기가 남아있다고 얘기하고 있죠.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기술주만 지금 올라가는 장세. 이거는 오래 못 간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고, 2000년 닷컴 버블을 재현하는 그런 상황이 맞다. 그래서 시장은 FOMC 앞두고 어떻게 예상 웃던 실업 지표를 가지고 끌어올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지로 끌어올리면 뭐가 문제냐면 거래량이 안 습니다. 거래량을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이피 모건 기술주 랠리 거품 영역에 진입하고 있다. 진입했고요. 지금 조정받을 시기가 왔습니다. 그거에 대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어제 그 실업수당 청구 건수 나왔는데, 지난 23만 3천 건에서 26만 1천 건, 3만 건이 늘었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이렇게 보면은 많이 는 것처럼 보이고, 시장이 환호할 만한 것처럼 보이는데, 과연 그럴까? 차트를 보시겠습니다. 자, 차트를 보시면, 자, 요게 언제 때 거냐면, 2007년경, 실업이 가장 낮을 때가 29만 2천 건이었고요. 갑자기 30만 건 늘어나면서 쭉 올라갔던 이런 경험이 있고, 자, 그러다가 실업률이 이렇게 낮아졌죠. 신기수당 청구 건수가 계속 낮아집니다. 그러면, 경제가 좋다는 얘기고요. 단순하게 얘만 봤을 때, 그 다음에 이때 팬데믹이었고, 지금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제가 봐도 큰 변화가 없고요. 겨우 조금 올라왔다, 이제 그런 정도뿐이죠. 이게 중요한 거죠, 요거. 그래서, 아, 이게 지금 과연 시장을 들어 올릴 만한 호재인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아무튼, 요렇게 시장은 엿장수다. 지멋대로 늘렸다, 줄였다. 근데, 그렇게 억지로 하면 거래량이 늘질 않는다. 그래서, 금리 정책을 보시면, 일단 동결에 이제 무게가 돼 있고,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5.25. 이거 계속 유지한다는 얘기예요. 다음 달에 올린다고 하더라도 9월, 그죠? 5.5. 5.5네요. 그 다음에 11월, 그 다음에 12월. 올해 안에는 확 내리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고금리 유지하면,
어떻게 되죠? 네, 은행들 문제가 생기고, 은행들 문제가 생기면 중소기업 파산 행렬이 진행이 될 것이다. 잘 판단하시고요. 제가 보는 세계 큰 세계 지표, 버핏 지표 계속 이거 유지하죠. 155.8, 158.8. 네, 과대평가돼 있고 시가총액 GDP 안으로 들어와야 되고요. 시가총액 비율인데 이걸 유지하고 있죠. 자, 여러분 이 그림을 잠깐 좀 보시죠. 제가 계속 강조하는 부분이 이거죠. 자, 큰 틀에서 보면 자 200에서 고점을 찍었죠. 반등이 나왔고. 자, 여기서 내려오죠. 그래서 150대를 하회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반등이 살짝 들어온 겁니다. 많이 아니죠. 그래서 지금 160이 넘지가 않고 있고요. 최소한 이게 상승으로 전환이 되려면 175, 180은 가야 된다. 왜? 고점을 향해서. 근데 이게 158.8이 뭐냐, 이게. 시가총액입니다. 시가총액. 그러니까 주식시장에서 다 합한 금액이란 말이죠. 근데 이게 200에서 거품을 만들고 지금 꺼지는 중인데 못 올라가고 있죠. 며칠째 계속 정체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면 자, 얘는 13년 상승에 대한 하락과 지금 반등이 살짝 들어온 거죠. 물론 좀더갈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죠. 이때도 그랬고요. 이렇게 이때도 그랬고 예. 그다음에 여기도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역사적인 버블인 순간에서는 고점 대비 반이 꼭 가지더라. 제가 지어낸 게 아니라, 요거를 누가 얘기했냐면, 제러미 그랜섬, 그분이 얘기하신 거예요. 예. 이런 지표들. 그래서 요걸 잘 보시고, 고점 대비 반인데, 그러면, 과연, 이번 달은 좀 힘들까? 140대 가는 게?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지금 다음 주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인데, 예, 지금, 네, 한주더 기다려 보죠. 어떤 변화가 보일 겁니다. 이거 잘 보시고요. 그래서 자 제가 가장 큰 장기 지표로 보는 거 예, 지표 하나. 그다음에 두 번째가 단기 지표죠. 공포 탐욕 지수. 자 얘는 여기 위에가 예, 극도의 공포 구간이죠. 잘 보시면 네. 자 보시겠습니다. 76까지 와 있죠. 그래서 여기를 왔다 갔다 이렇게. 그래서 시계불할 마냥 왔다 갔다. 자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자, 여기 메롱이들 빼고 실질적으로 제 채널에 도움을 주시는 분들한테 제가 단기 지표로서 여기서 숏을 매수하고 자, 그다음에 롱 매수 이렇게 그래서 단기 지표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70 넘어가면 네, 숏 그다음에 25 밑에 오면 롱 이렇게 그죠? 중간중간 이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숏, 숏, 숏 숏. 지금 상당히 오버슈팅 된거 보이시죠? 예, 지금 시장은 살짝 맛이 가 있습니다. 이럴 때 진짜로 조심해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잘 참고하시라고. 두 번째 큰 지표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은 극도의 탐욕으로 들어가 있죠. S&P 500. 자, 주가 강세, 주가 폭다안 좋습니다. 뭐가 안 좋냐? 조만간 꼬꾸라질 것이다. 특히 여기 보시면 푸콜 옵션 보이시죠? 자, 이게 비율인데요. 최저입니다. 무슨 얘기냐? 지금 콜의 비율이 무지막지하게 지금 들어가 있다는 얘기죠. 항상 그 뒤에는 폭등이 따랐고, 그 뒤에는 폭등이 따랐고, 그 뒤에는 폭등이 따랐다. 뭐가 강해지는 거죠? 풋이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몇 월? 자, 작년 8월, 작년 11월, 네, 올해 2월, 자, 지금이죠? 6월. 그래서 대략 2, 3개월 텀으로 지금 얘가 발생이 되고 있는데, 요게 이제 선물 옵션 동시 만기와 연결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기를 기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올라갈 준비가 돼 있다. 극도의 탐욕이고요. 여러분, 진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냥 완전 수직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왜냐? 지금 이제 마지막이란 것들을 세력들은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 저기 대형주들이 고점을 형성하고 지금 주춤주춤하고 있다. 네, 이제 빼야죠. 당연히 빠질 겁니다. 네, 잘 보시고 시장 변동성도 최저다. 왜? 풋이 완전히 죽으니까 변동성이 살아나질 않아요. 공포지수. 예, 네, 그래서 최저란 얘기는 조만간 위로 왕창 튈. 네, 그래서 어느 정도 급이냐면 팬데믹 급으로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진짜 주의하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채권과 그다음에 정크본드. 정크본드는 많이는 안 내려왔어요. 여기 저점들에 비하면 아직은 멀었다. 자, 그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보는 큰두개 지표, 하나, 둘, 그다음에 세 개. 이겁니다. 지금 현재 중소형주들은 80% 지금 빠졌고요. 네, 그다음에 은행주 지금 보시면 KBWB 어제 조금 빠졌죠. 그다음에 KRE 1% 넘게. 자, 이거는 반등이라고 나왔지만 13% 올랐지만 전체 빠진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다음에 은행들 어제 혼조세. 보이십니까? 예. 네.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가 이거죠. 중소형주들 망했고, 자, 은행주 지금 망하고 있고, 지금 대형주만 고점에서 버티고 있다. 그러면 자, 하일드 쪽에 문제가 생기면 파산 행렬이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큰 틀에서 세 가지. 이게 완벽하게 개선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지금 단기 지표는 완전히 극도의 탐욕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이건 부러질 일만 남았습니다. 그다음에 요거 지표 잘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대형 종목들 좀 보겠습니다. 자, 대형 종목들이 뭐가 문제냐면 애플이죠. 자, 애플부터 보면 애플. 자, 지금 월봉에서는 고점을 계속 치고 있는 상황이죠. 184.95달러. 예, 일봉 잠깐 좀 보시면 예, 이렇게 올라왔는데, 자, 지금 3거래일 동안의 거래량보다 작죠. 반등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 보겠습니다. 얘도 거래량이 안 들어왔죠. 어제 상승을 못했습니다. 예, 2등. 예, 세계 넘버 투, 얘는 넘버 원. 네, 잘좀 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거래량이 예, 속이는 거래량이 들어오면 물론 고점을 넘는다 하더라도 오래 못갈 것이다. 마이크로소프트. 자, 그 다음에 구글 이런 거 보지 마시고요. 왜냐하면 얘네들은 고점이 아니에요. 보실래요? 여기가 고점이에요. 그래서 안 보는 겁니다. 예, 양해를 하시고. 자, 엔비디아. 자, 보시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도 보시면 요때 자, 고점을 형성을 하면서 고점 부근에서 대량 거래들이 터졌죠. 지금 뭐냐면 세력들이 파는 거고요. 지금 하람이 패턴이 떴는데 거래량이 안 들어왔습니다. 속임수죠. 지수는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간 것처럼 보여요. 예, 착각하지 마시고요. 잘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월봉 상황에서 보면 도치 캔들 뜨면서 상당히 안 좋고 마이크로소프트 마찬가지 도치. 자, 지금 6월 달에 이런 대형주의 모습을 보면, 아, 조만간 큰 사달이 나겠구나.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어제 좀 많이 떨어졌네요. 1295원. 요거는 달러 약세에 따라서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자, 그러면, 자, 이거를 한번 잠깐 볼게요. 자, 지금, 네, 다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고점이고요. 자, 저점까지 내려와서 좀 보시면, 네, 지금 38% 되돌림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면, 자, 이게 뭐가 문제냐면, 여기가 저점이고 고점이고 되돌림을 했지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쭉 올라가는데, 자, 여기를 향해서 갈것 같다가 다시 조정을 주지요. 그러면 이 파동이 상승 파동이 될지, 자, 이게 완전히 조정이 돼서 내려오는 파동이 될지는 좀더 지켜보는데, 제가 보는 파동은 3-3파에게 3의 1, 3의 2, 이게 3의 3입니다. 그러면 이 조정은 진짜 아름다운 조정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올라가면 진짜 우리나라 문제가 생긴다고 그랬죠. 제가 계속해서 우동 사례들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허무 맹랑한 짓을 자꾸 시장에 개입하는 거거든요. 네. 잘 보시고, 여러분들, 어떤 상황들을 잘 체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 상당히 문제가 커요. 시장 조작하면. 네. 자, 그 다음에 달러 인덱스 어제 많이 내렸죠. 0.76%. 자, 내려왔죠. 그러면, 요 상황들. 그럼 유로도 지금 살짝 올라가는 흐름. 그렇지만 유로는 큰 그림에서 보시면, 네, 어떻다고요? 내려오는 흐름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얼만큼? 0.8만큼. 그래서 조심하시라. 지금, 그래서 유가 지금 보시면 70달러. 안 좋죠? 그래서 유가도 지금 침체 쪽으로, 하나, 둘, 셋, 지금 네 번째 큰 침체 쪽으로 가는 흐름을 가고 있다. 자, 어떻게 될 것인가는 여러분들 잘 팔로우 하시면 될것 같고요. 이더리움. 자, 이더리움은 3개월째 횡보하고 있는데, 예, 어떻게? 나스닥만 올라가고 있는 느낌만, 느낌적인 느낌을 받는 거예요. 올라가고 살짝. 그래서 이런 데 속지 마시고, 시장에 지금 유동성이 안 들어와요.
억지로 올리는 겁니다. 지금 그거 잘 보시고요. 자, 국채 10년물 어제 뭐 실업 그것 때문에 자 이쪽에서 다시 핑계를 대고 내렸습니다. 주식시장 올랐고요. 그래서 금리가 다시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이 박스권을 유지하겠다는 얘기죠. 세력들이 그래서 자, 3개월물 2.26 내려왔죠. 2년물, 5년물, 자, 그 다음에 30년물,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박스권의 노름, 네, 그래서 YCC가 지금 의심을 해보는 거죠. 여기 근처만 오면 내리는, 여기 근처만 오면 내리는, 아직까지는 그 정도 영역은 있죠. 대가리는 돌다리지만 시장 조작하는 데는 달인이다. 자, 그 다음에 10년과 자, 3개월물. 지금 짝꿍댕이로 올라가고 있는데, 정상화되면 큰일 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10년과 2년 계속 버티고 있고, 30년과 자, 5년 얘도 버티고 있죠. 플러스죠. 그래서, 자, 이게 정상화의 흐름으로 간다. 곧될것 같아요. 어딜 보면, 대부조합 사태를 보면 그렇습니다. 얘도 수개월 동안 이렇게 하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가는, 그래서 정상화되면 시장은 부러지게 돼 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 S&P 500과 금리차를 보시면, 네, 정상화되면서 이때 살짝 여기는 1990년대는 살짝 내렸고요. 자, 그 다음에 이때는 부채 같은 게 별로 없었어요. 네, 그냥 대부조합 사태만 있었지. 그 다음에 여기는 닷컴 버블. 이때도 부채가 별로 없었죠, 미국에. 그 다음에 이때도 별로가 없었어요. 근데 문제는 2009년부터 어마무시한 부채를 만들어냈습니다. 어디서? 네. 그 부채로 끌어올린 이거. 그래서 하락, 자, 현실 부정, 예, 하이 민스키 모먼트. 부채의 증가율이 무지막지합니다. 세계 2등이에요, 미국이. 1등이 어디라고요? 쪽발이들. 예, 이 부채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건데? 계속 돈을 찍어요? 계속 채권을 발행을 해요? 미국 애들 미친 거 아니에요? 예, 살짝 맛이 갔습니다. 잘 보시고요. 그래서 이게 만약에 자, 정상화되면서, 대부조합 사태처럼 정상화되면서, 이 엄청난 부채를 안고, 자, 만약에 채권을 또 찍어내고, 그 다음에 돈을 계속 푼다. 그럼 미친 거죠. 예. 이건 골로 갈 수밖에 없다. 설령, 이게 그 부채에 힘입어서 더 올라간다? 그러면 저는 인정을 하는데, 문제는, 과연, 야, 여기 있는 그 돌대가리들이 이거를, 예, 할 것이냐. 저 같아서 쫄려서 못할 것 같은데. 네, 잘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10년과 2년, 자, 그 다음에 10년과 3개월. 역대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 보세요. 예, 밑에 풍덩 빠진 거. 빠진 정도가 아니라 이게 저기 심해까지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얘가 다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올라올 때는 무지막지한 일이 일어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보시고. 그래서 지금 7월, 8월, 6, 7, 8월, 9월까지, 예, 보시면, 예, 과연 이게 생길 것인가. 미래 일이지만, 과거를 통해서, 과거를 절대로 얘기하지 말고, 여기만 보고, 어? 지금 시장이 이렇게 올라가는데, 뭔 개소리냐, 자꾸 와갖고 그러는데, 예, 좀이 증거를 보여드린 거예요. 확실하게 그런 증거들이 있다. 그리고 어제도 중요한 증거를 말씀을 드렸다. 예, 그 다음에, 하일드. 자, 하일드 같은 경우는, 자, 이것도 보실게요. 여기가 이제 그 주식시장의 고점이었어요. 근데 지금 현재 여기 위치거든요. 여기가 얼마였냐면 17달러 부근이거든요. 지금 그런데 그 이후로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죠. 예. 무슨 얘기냐? 이쪽에 문제가 지금 생기고 있다는 얘기죠. 1차 문제가 생겼고 20달러까지 갔다가 조정을 주고 지금 이렇게 예쁘게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만약에 이를 트게 된다면 네. 완전 대환장 파티가 일어나는 거죠. 예. 파산. 네. 그다음에 NDQ, RUT, SPX 자 어때요? 지금 음봉 생기고 있죠? 확실하게 이제 한계 도달한 거고요. NDQ, DJI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반등이 센 거죠. 네. 그다음에 NDQ, RUT 드디어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엔 뭐냐? 1929년과 자 2000년과 지금 현재 모습이 거의 똑같죠. 고점도 갔고 결국엔 무너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무너진다는 얘기는 뭐다? 예. 거품이 꺼진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될것 같고. 자, 그 다음에 IPO. 이것도 제러미 그랜슨 그분이 말씀하신 거를 제가 차트 찾아서 여러분들과 같이 하는 거죠. 이 버블은 사상 유례 없는 버블을 만든 겁니다.
연준이 덤플 때 만들었고, 연준이 금리 인상하면서 폭락을 했죠. 스펙, 중소형주, IPO 다 지금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결국엔 70% 빠지고 여기 의미 있는 저점들만 남아 있다. 예, 잘 판단하셔요. 예, 그 다음에 D.R. 허튼 부동산이죠. 다이버전스 발생이 됐고요. 어제 좀 빠졌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얘는 부동산 버블이 2008년 서프라임 때 한번 발생이 됐고 고점이 2005년 7월이에요. 신기하죠. 그리고 나서 2009년, 2008년 말에 한 3년에 걸친 폭락이 있었습니다. 부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거품을 또 만들었죠. 누가? 연준이. 이건 사실이잖아요. 돈 풀어갖고. 그래서 지금 고점 치고 있고, 다이버전스 생겼고, 폭락만 남아있다. 앞으로 3년 후, 그래서 지금 올해가 2023년이니까 2026년에 바닥을 칠 것이다. 얘는. 네, 주택버블. 그 다음에, 그러면 지금 상황은 무슨 버블? 올버블. 자, 주택, 주식, 채권, 코인, 모든 버블을 다 만들고 지금 꺼지기 직전의 과정들에 있다. 코인은 먼저 꺼졌고요. 네. 그래서 이제 부동산 꺼지고 그다음에 그래서 이런 부동산 쪽에 신호가 나오는 네. 제가 월요일 오전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자, 러셀 2000입니다. 하라미 크로스. 자, 반등 못 했죠. 못 갔습니다. 예. 네, 그래서 지금 반등이 딱 들어온 상태에서 얘는 이 저점 이탈하면 끝. 네. 그다음에 VXN. 자, 쌍바닥. 네. 자, 그다음에 빅스 볼까요? 빅스는 아까 보셨듯이 계속 땅굴 파고 있습니다. 콜 옵션이 무지하게 올라가는. 그래서 이게 만약에 팬데믹 저점까지 와 있는 거죠. 여기가 어디냐면 여기입니다. 여기 보이시죠? 여기 근처까지 아직은 조금 남았네요. 여기가 얼마 12막 이럴 때입니다. 예, 저 현재 13이니까 예, 거의 와 있죠. 그래서 요러다가 이래 버리는 네, 이런 걸 주의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VBIX. 자, 저점이 아직 안 깨졌습니다. 여기까지 안 왔고요. 여기도 지금 똑같은 모습이죠. 자, 저점 살짝 올라가서 폭등. 저점 살짝 올라가서 또 폭등 준비 예, 하고 있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VBIX가 상당히 중요하다. 이거 보시고요. 자, QQQ. 자, 어제 거래량 안 들어오면서 살짝 반등 세게 나온 거죠. 지표가 어떻게 됐다고요? 예, 좋아진 거. 좋아진 게 아니라 실업률이 늘었는데 꽝이다. 그러면 실제 지수는 네,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고점 찍고 있고 이렇게 와리가리 하고 있고 자 고점 저점 되돌림 몇 프로? 50%. 자 살짝 넘었는데 네, 닷컴 버블 때도 비슷해요. 자 보실까요? 네. 자 보시겠습니다. 조금 살짝 지저분한데 자 여기도 보시면 저점 고점 되돌림 50% 살짝이 아니라 좀 많이 넘었네요. 네. 그럼 이번에도 넘을까? 네, 한번 기대해 보시죠. 네, 그래서 이 상황이고 A파, B파 진행 중이고 이제 C파가 남았다. 그래서 C파 동이 진행이 되면 6, 7천, 6,900, 뭐이 정도 아니면 더 내려가면 4,000선까지도 보시면 될것 같다. 그다음에 반도체 지수 어제 못 갔죠? 거래량 보시고요. 네, 별로죠? 엔비디아 때문에 그렇습니다. 엔비디아가 못 가니까 못 가고 있고 실제 반도체 지수 보시면 네. 자, 고점 저점 되돌림 78%까지 갔고 지금 멈춰 있는 상태. 그러면 자, 이때 닷컴 버블 때도 보면 몇달 동안 그 고점 반등 고점을 지키다가 내려온 사례가 있었기 때문에 요거 잘 비교하시고 잘 보시고 그다음에 자, S&P 500도 어제 여기 고점 부근에 머물고 있죠. 거래량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얘도 자, 고점 저점 되돌림 61.8% 부근 이 고점 부근에서 있는 상황. 잘 보시고요. 다우도 네, 다우는 고점을 못 넘은 상황. 그래서 지금 막 올라가는 게 아니라 환경이 대세 상승으로 조성되는 게 아니라 일시적인 반등으로 지금 네, 보이고 있다. 그래서 지금 다우지수는 8개월째 횡보하고 있다. 자, 그래서 닷컴 버블을 대자뷰하는 거 아닌가? 네, 그래서 앞으로 흐름이 상당히 베어리시하게 갈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잘좀 보시고요. 공부하시고, 투자는 개인 판단에 따라 책임지고 투자하시고, 제 영상은 참고만 하시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 구독 알람, 광고 시청 꼭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건강하십시오.